2020년 한해 동안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힘드시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서 2021년도에는 마스크 없는 세상, 그리고 또좀 활기차게 다시 에너지를 막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집에서 이제 심심하시면 바람 피면 죽는다라는 재밌는 작품이 있으니까 그거 시청하시면서 많은 재미와 많은 기운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꼭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 잘 보내라고,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인사했던 게 진짜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간, 되게 시간이 빨리 간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 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아서, 그래도 그 와중에도 이렇게 잘, 뭐 건강하게, 건강들 다잘 챙기시면서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연말, 올한해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년은 2021년은 조금 더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한 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요새 돌아올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빨리 좋은 작품으로 또 좋은 캐릭터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마무리 건강하게 잘하세요. 빠잉. 2020년 너무 많이 고생들 하셨죠?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멋지셨습니다. 따뜻하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는 모두에게 좀더 따뜻하고 좋은 봄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올한해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도 많이 쓰시고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해드리고 싶고, 내년에도, 뭐, 지금 당장 내년이 된다고 해서 확 좋아지진 않겠지만, 힘을 모아서 자기 자리에서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좋은 날이 꼭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힘내시고, 또 복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누구나 다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몸 건강하시고, 몸 따뜻하게 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윤상철입니다. 네, 참 다사다난했던 2020, 2020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네,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또잘 버텨서 또 이겨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해야죠. 내년에는 올해 같지 않기를 바라면서 화이팅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시고, 내년에 꼭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저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네, 벌써 연말이 찾아왔는데요. 올해는 굉장히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이제 2021년에는 마스크 없이 서로 얼굴 보면서 웃을 수 있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연말, 크리스마스, 사랑하시는 분들과 같이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한해 정말 힘들었잖아요. 올해 연말만큼은 사랑하시는 분들과 따뜻하게, 그리고 온기 충만하게 가지실 수 있게,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음 따뜻하게 즐겁고 행복한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으시고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항상 축복이 가득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박민정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여러분 2020년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죠? 내년에는 정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바라면서 마스크 꼭 쓰시고요. 손 소독 청결히 확실히 하시고요. 무엇보다 정말 건강하게 빌겠습니다. 네, 여러분 연말 연시 행복하게 보내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마음도 힘드시고 몸도 힘드신데 기운도 내시고 건강에 유의해서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이 마스크 이거 꼭 이렇게 챙기시고 다들 감기,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벌써 끝이 나네요. 2021년에는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스토리제이 컴퍼니, 또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 2020년이 어느덧 끝나갑니다. 저는 배우 박훈입니다. 연말 연시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왔는데요. 한 해가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코로나만 하다가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치시죠? 네, 아주 지난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이 싸움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은 분들 좀 아프지 않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 어느 때보다 모든 분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길 바라겠고 많이 힘드셨겠지만 좀 더 힘내서 빨리 시국이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내년은 좀 활기차게 저희들도 아주 좋은 작품 통해서 더 여러분들 많이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건강을 몇 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저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건강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배우 박훈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게 좀 오래가네요. 제가 연초에도 뭐 많은 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짧게 끝날 줄 알았더니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잘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연말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만 힘들더라도 이 힘든 고비 넘기면 아마 우리나라는 좋은 더 깨끗하고 방역에 더 힘쓰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고 많이 따뜻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서로 격려하면서 지키면서 좋은 연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인국입니다. 네, 2020년이 다 지나고 이제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 2021년에는 그런 것들이 다 싹 다 사라지고 많은 분들에게 기쁨과 행복한 한 해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저와 이렇게 공연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해서 많은 추억도 함께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여러분 건강하세요. 저는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그리고 또 새해가 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진짜 건강하십시오. 힘든 한 해가 어느덧 벌써 다 가버렸어요. 하루하루 좀 힘드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저 역시도 주변에 위기를 겪는 지인들도 많이 봤고 그때마다 저도 좀 마음이 아프고 이 시련을 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마지막까지 좀 방역수칙 지키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힘내주세요. 새해 복 미리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마무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입니다. 2020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올해는 뭐 참 다사다난했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내년에는 정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며 조금만 더 힘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2021년에는 늘 좋은 일만 있기를 있을 겁니다.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유예빈입니다. 벌써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마 모든 분들이 힘든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남은 한 해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다가올 2021년에는 더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신인 배우 이경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연말이 왔네요. 올해는 유독 그냥 뭐 한지 모르게 훅 지나간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많이 단단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더 힘을 합쳐서 잘 이겨내고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그리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고생 많이 했고요. 내년에는 밝은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연말 연시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고 뜻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어느새 2021년도 마지막이 다가오기 시작하네요. 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빨리 지나간 것 같고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정말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2022년 더 행복한 새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기자 이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독 추웠던 2020년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2021년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2021년에 좋은 작품으로 빨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희입니다. 2020년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너무 힘드셨죠? 너나 없이 다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다 이겨내지는 못했지만 2021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또 한 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몇 배로 많은 복 받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게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웃는 일만 넘쳐나시는 내년 맞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현진입니다. 올해 2020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도 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제발 종식이 돼서 저랑 여기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2020년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함께 다 같이 행복한 일만 가득할 수 있게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세지도 화이팅! 안녕! 올해 정말 너무 짧다면 짧았고 너무 길다면 긴 암울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이 긴 어두운 시간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고요. 모두 올 한 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 다 고생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연말 따뜻하게 집에서 안전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조금만 더 힘내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태원석입니다. 2020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19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모두 좀 조심을 해서 하루빨리라도 이 병을 좀 종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언제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따뜻한 마음이 조금씩 모여서 다들 행복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더 열심히 다음 작품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내년에 꼭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크리스마스 다음 작품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기 위해서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인사를 크리스마스 날 녹화하게 됐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 건강을 여러분들 코로나 안 걸리게 조심하면서 촬영 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녕.